항물질을 합성해 만든 인공 마약인 엑스터시는 암스테르담, 벨기에, 폴란드 등 서유럽 여러 도시에서 대량 생산돼 세계 전역으로 밀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 원가가 한 알에 15 내지 25센트이나 미국에서는 20 내지 50달러에 팔리고 있다. 특히 LA 등지의 나이트클럽이나 철야 댄스 파티에서는 엑스터시 복용 후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면 환각 효과가 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엑스터시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. 미 연방세관 관계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엑스터시가 350만 정인데 비해 지난 10개월간 압수된 엑스터시는 약 800만 정으로 엑스터시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. 또한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마약 퇴치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. 지난해 1사분기 중 적발된 마약 복용자가 765명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근 40%가 늘어난 1057명에 이른다고 전하면서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의 사용 비율이 두 배나 높아졌다고 보도했다. 의학 전문가들은 엑스터시를 복용할 경우 뇌를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